안녕하세요. 샤론코치입니다. 오늘은 오사카에서 어떤 거를 쇼핑하는 게 좋을지, 네, 그런 이야기 할까 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사실은 이제 뭐 돈은 쓰려고 마음 먹으면 뭐 정말 많이 써야 되고, 또 안 쓰려고 하면 또 안 쓸 수도 있죠. 그런데 한국에서 어차피 사는 물건이 그래도 현지에 오면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사카나 하여튼 일본에 오면, 예, 동키호테, 예, 거기를 참 많이 가시죠. 네. 오사카에도 여러 곳에 있는데, 저는 그 도돈보리 앞에 있는 데는 워낙 관광객이 많아서 그거 말고 그냥 오히려 좀 약간 떨어진 곳에, 예, 그래서 손님이 많지 않은 곳에 다녀왔습니다. 네. 그랬더니 역시 할 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잠깐 라이브를 열어서 여러분들 다 아는 거지만, 제가 그래도 알려드릴 거를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일본에 와서 쇼핑한 거는, 좀큰 거는 모자를 좀 샀고요. 네, 모자.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추가로 산 게, 네, 모자 걸이 샀습니다. 네, 요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됐는데, 요렇게 걸고 요렇게 거는 거예요. 네, 요렇게. 그러면 이제 모자가, 예, 날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얘는 사실은 잘 없어요. 어디에 있냐면 백화점에 모자만 파는 데 있어요. 예, 거기 가면 그냥 한 개당 한 1,000엔 정도,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한 10,000원 정도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쓰던 게 이렇게 가늘게, 예, 가는 가죽이었어요. 가는 가죽. 그리고 요렇게 돼 있거든요. 네, 요렇게. 네, 그런데 이번에, 예, 두개더 샀는데요. 하나는 조금 이렇게 납작한 가죽인데 좀 납작한 거. 그래서 요렇게. 근데 요 클립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조금 오래 나온 게 조금 더 야무진 것 같아요. 오래 나온 게. 네,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조금 화려하죠. 네, 화려한 거. 네, 그래서 요렇게 또, 예,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이 모자가 원래 쓰던 모자인데 좀 모자가 좀 커요. 그런데 안에 밴드가 있고, 그다음에 양면 테이프로 만들어진 그 모자 사이즈 조정하는 게또 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하나 사서 이렇게 꼈는데 확실히 좋으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여러 곳에 쓸수 있게 안에 테이프가 좀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좋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가장 많이 사시는 게 아무래도, 네, 샤론파스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요 하단에 사이즈가 있어요. 사이즈.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레귤러 사이즈라고 돼 있어요. 보통 많이 쓰는 샤론파스가 우리나라 파스포트는 사이즈가 좀 작거든요. 예. 그리고 요게 또 사이즈가 있는데, 오늘 가보니까 요거랑 큰 거, 그리고 요 레귤러 사이즈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더 작은 사이즈도 있고 양면으로 붙은 것도 있고 많거든요. 여하튼 저는 없어서 140몇 짜리고, 사이즈는, 예, 요 레귤러 사이즈. 그래서 4.2 곱하기 6.5 정도. 예, 요거가, 여러분 아마 많이 사실 거고, 저도 이거 떨어지면, 예, 뭐, 동네에 수입코너나 남대문시장 가서 사거든요. 이거는 뭐, 필수적으로 여러분 많이 사실 거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 오타이산. 네, 이거는 소화제인데, 가루예요. 근데 이건 언제 좋으냐면, 급체했을 때. 예, 급체했을 때. 근데 이거 읽어보면, 이게 로미스잉이, 이게 실제로는, 뭐, 술 같은 거 많이 먹었을 때, 네, 우리 왜 여명 808 있죠? 네, 그런 거 비슷해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과음을 했거나, 아니면 뭐, 배가 아프거나, 여든 복부에 불쾌감을 줬을 때, 저는 급체했을 때, 먹었을 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여행 오면 조금 밥을 많이 먹어요. 약간 과식했더니 속이 느글느글 했었거든요. 그 얘기는 속이 불편할 때 음식 냄새를 맡으면 약간 구토하고 싶은 느낌, 그럴 때
명치가 아플 때 이거 한 봉지면 끝입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밴딩머신 자판기에서 물 하나 사서 하나 먹으면 속 쑥 내려가요. 이거는 제가 항상 강추합니다. 강추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샀을 때 보니까 생각보다 칫솔이 되게 일본 칫솔이 좀 좋더라고요. 예, 물론 한국에서도 비싼 거 사면 좋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남편하고 제 거를 두 가지를 샀는데 요게 조금 나눠져요. 일단은 제 거는 여기에 보면 이 모가 그 칫솔 모가 여섯 줄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야와라카메 이거는 좀 부드럽다 부드러운 칫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이즈가 작고 부드러운 거 예 요거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남편 거는 이게 열이 일곱 줄이고요 그 다음에 후츠는 보통 레귤라 네 그래서 요거를 샀어요. 그래서 훨씬 더 이게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칫솔이 괜찮더라. 예 그리고 치약은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치약들은 자칫하면 굉장히 이 치아가 마모될 염려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치약은 조금 좋은 거를 쓰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산 거는 아이가 쓰세요. 네. 자, 이거는 약용이고요. 예, 고농도 불소가 들어있고, 네. 요게, 불소도 되고, 그 다음에, 미백 효과도 좋은데, 가격은 좀 비싸요. 가격은 좀 비싼데, 그래도 이게,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특히 치아에 굉장히 예민해져요. 뭐, 잇몸이 붓거나, 아니면 흔들리거나, 피가 나거나,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치과 치료를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되고 저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 가거든요. 예, 병원에 가서 이제 스케일링처럼 치료를 받는 거죠. 그래서 칫솔과 치약이 좀 예민해지게 되더라고요. 점점점. 그래서 요거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요렇게 구입을 했고요. 많이 사진 않았어요. 예. 그리고 저는 이번에 돈키호테 가서 깜짝 놀란 게 리모아 가방도 있고요. 그리고 뭐 루이브통이나 디젤이나 이런 명품 가방이나 옷 같은 것도 팔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잘 몰라서 못 사겠더라고요. 그 대신에 예 우리 딸을 위한 네 선물 네 네 예쁘죠. 예 도나리노 도토로인데 네 이게 보면 이렇게 지갑인데 뭐 지갑 같진 않고요. 예 그냥 가방걸이 네 가방에 요렇게 거는 거, 네, 가방에 거는 거, 예, 이렇게 샀고요. 우리 딸이 도나리노 도토로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이웃집 도토로,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종이로 만든 뭐 공작 같은 건데,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아마 종이로 그, 오리가미는 아니고 색종이 접기는 아니고, 하여튼 페파시아타라고 써있네요. 예, 극장처럼 만든 건가요? 시어터인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페퍼시아다 등장수로 캐릭터는 인쇼 됐기나 예 씬 이거로 그 등장 인물들을 약간 그 한 씬처럼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건가 봐요. 예 그래서 요거 네 준비했어요. 이게 단가 봐요. 네 단가 봐요. 네 뭐 이렇게 뭐 많이 살 필요는 없고 또 저희는 무거워서 들고 가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아주 가볍게 샀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막 너무 과하게 근데 저는 또 물건을 많이 모르니까 못 살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만난 그 20대 청년은 막 치약 코너에서 그 다음에 사진을 보면서 막 찾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분이어서 물어봤어요. 예 이거 뭐냐 했더니 엄마가 일본 가는 아들한테 사오라 그랬대요. 예 그래서 효도 효심이 있는 아들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치약이에요 이렇게 봤더니 그거는 가격은 조금 그래도 싼 편인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마모될 위험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 그 클렌징도 여러분 많이 쓰는 거 그거는 피부에 좋을 것 같지 않거든요. 너무 센 거죠. 특히 예를 들어서 동전파스 같은 것들도 실제로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살 때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마일드한 거로 사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가방 두 개는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예, 엄마의 미션 네버스탑.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제가 여러분 나중에 혹시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어디 가도 모자 코너 가서 꼭 하나씩 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번 빼보면 이런 식으로 네. 네, 이런 식이에요. 네. 그래서 얘는 지금 얘랑은 조금 재질은 안 맞지만 예, 굉장히 이게 안 날아갑니다. 특히 바람 불 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나중에 하나씩 사세요. 예, 저는 좀 몇 개 있어요. 예, 근데 이것도 또 디자인에 따라 달라가지고 잠깐만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지금 첫눈이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역시 오사카는 오늘도 덥습니다. 더워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백화점 가서 예, 에르메스 매장과 샤넬 매장인데 뭐 줄을 많이 서진 않았어요. 그런데 들어갈 때 소독 다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담당자가 와서 에스코트해서 들어가서 봤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살 때보다 역시 그 가격은 엄청 오른 것 같아요. 제가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거의 20% 30% 이상. 예, 그래서 그냥 샤넬 가방 하나가 보통 800만 원 정도, 700-800만 원 정도, 클래식 아니고요. 예, 그래서 와, 너무 많이 올랐구나. 너무 많이 올랐구나. 그래서 이거는 구입할 각도가 안 나옵니다. 각이 안 나온다고 하죠. 예, 그래서 그냥 보기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외국 나가서 이것저것 사고 싶다 뭐 이런 또 쇼핑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N이 지금 굉장히 예, 낮아졌죠. 네, 그래서 N 가격이 좋아서 와 봐도 실제 굉장히 비쌉니다. 예, 오늘 식사를 그냥 가볍게 해도 기본적으로 한 오늘 얼마 나왔죠? 오늘도 850엔, 다음에 2500엔 정도, 25,000원. 그 구로몽 시장에 그 우나기 장어 덮밥 하는 유명한 집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왔을 때도 그 집을 갔었고 오늘은 지나가다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아주 가볍게 덮밥을 먹었는데 저는 굉장히 그 소량을 먹었고 남편은 조금 더 추가했는데도 25,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복을 좀 먹어볼까 했더니 복은 기본으로 1인당 6만원, 7만원 정도 런치도. 네, 그래서 너무 과하다. 생각보다 역시 물가는 비싸다. 한국도 요즘은 정말 점심 먹을 때 여차 한번 뭐 8천원, 만원 정도 하죠. 그런 것처럼 역시 비싸다. 예, 비싸다. 네. 라이브 맞습니다. 예, 제가 뭐 방송에서 한 번도 이렇게 요즘 말하는 언박싱 이런 거 해본 적 없는데 오늘 그래도 여러분에게 일본 왔을 때 이런 거는 샀으면 좋겠다라는 거 간단히 알려드렸습니다. 예, 지금 또 점점 또 호텔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예, 불빛이. 네. 자, 이것으로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예, 오사카에서 돈키호테에서 아니면 예, 백화점에서 어떤 걸 사면 좋을지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